자, 백종무피 시간이고요. 부자들의 비밀 노트. 제목은 그럴싸합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황재수 지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자들은 고액자산가들은 에코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 또 부자들 중에서도 나눠질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확실히 좀 약간 보완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 이차전지 물론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수익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네. 자산의 부에도 뭐 소수겠지, 아주 소수겠지만은 좀 급격하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객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지점의 고객분들이 좀 좋아하시던가요? 정말 극명합니다. 2차전지 정말 가진 분과 안 가진 분의 아. 수익률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누구는 이렇게 좋아? 할 정도로 저희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두가 좋았었던 경험을 누군가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걸 넘어서는 수익률까지도 막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결국 2차전지가 좀 핵심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확실히 완전 극명합니다. 뭐 포모 현상 엄청나게 얘기가 나누고 있는데요. 네. 뭐 결과적으로 2차전지 했던 분들은 아마 선순환 될것 같습니다. 2차전지로 진짜 이익을 보셨던 분들은 좀 약간의 마음의 편안함과 플러스 이제 다음 종목을 이제 고민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고액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품이 또 따로 있다고요? 어떤 상품인가요? 아, 예. 뭐 랩어카운트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랩어카운트는 약간 펀드랑 유사하다라고 하지만 약간 랩 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뭔가 좀 이렇게 랩 랩 씌우는 것처럼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품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에서 100 종목을 가져가고 저희가 이제 기준가만 볼수 있는데 네.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뭐 상품을 그 계좌 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어떤 운영력을 만나냐, 어떤 선택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 이제 간접 투자의 대명사가 이제 펀드 상품인데 네. 이게 펀드가 계속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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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다 보니까 그 단점이 있잖아요. 운신의 폭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고 뭐 대형주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랩 어카운트는 조금 그래도 중소형주를 이렇게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운용하는 투자 자문사, 1인형 자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용사? 말씀드리면은 랩어카운트는 이제 증권사 내에 이제 랩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역이 따로 있고요. 네. 그걸 이제 어느 형태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데 뭐 ETF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섹터형 ETF가 있듯이 이거는 뭐 섹터는 아니지만 자문형 랩은 이제 자문사 우리나라의 유수의 자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내부적으로 거쳐서 운영력이 이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타픽스 랩을 이제 출시했는데요. 리서치 센터와 연계를 합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들과 이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정례회의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수시를 통해서 타픽 그러니까 업종 내 타픽을 리서치 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운영력이 운영하는 부분이 최근에 판매량이 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도 좀잘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랩어카운트를 투자할 때 투자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생소하신 분도 있고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한번 공부하셔도 뭐 괜찮다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주식형이 있고 약간 종목이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펀드랑은 다르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0종목 이제 200종목, 사실상 ETF 때문에 사실 많이 뭐 기능을 잃긴 했지만은 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좀 컸는데요. 랩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장에서 정말 섹터를 잘 골랐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많이 높은 반면에 네. 좀 실질적으로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또 하락기에서는 또 이제 손실폭, 그러니까 원금 손실뿐 아니라 이게 또 손실폭이 커질 위험은 있습니다. 네. 이 랩어카운트는 따로 뭔가를 가입한 아니 뭐 이렇게 어떤 그냥 상품 가입하는 거랑 그러니까 같다라고 보시면 본인의 계좌를 예. 그대로 예, 이제 맞습니다. 맡기는 예,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쉬운다는 표현이긴 한데 예. 거기다 이제 랩을 씌우면 본인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랩어카운트를 일부러 가입을 하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개인 투자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을 샀나 이제 좀 보시는 분들도 사실 좀 봤고요. 카피. 예, 카피 네. 형식으로. 이게 뭐. 이제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 펀더 펀드인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이 랩이 운용을 잘하고 수익률이 좋아 그러면 거기에 가입을 하고
무슨 기업들을 이렇게 편입하는지를 보고 카피해서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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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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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확실히 네. 좀 집중도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내에서도 되게 잘하시는 분 PB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 이제 PB가 직접 운영하는 운영 랩도 따로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 이제 잘 선별하셔야 된 필요성은 있지만 잘 선별할 경우에는 좀 수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랩 어카운트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요즘? 사실 뭐 랩 어카운트랑은 별개로 이제 랩 어카운트도 사실 저 자문형 랩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나 봤더니 이것도 저 안타깝게도 이제 2차전지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한 펀드와 펀드 네. 랩과 그렇지 않은 랩이 분명하게 좀 갈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뭐 종목은 뭐 최근 들어서는 뭐 2차전지들이 진짜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들하고 반도체 주도를 좀 많이 담고 있고 최근 네. 들어서 이제 바이오를 좀 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를 담는 건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 암학회라든지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정상회담 예. 미국과의 예. 방미길에 오를 때 이제 경제 사절단을 꾸리게 되는데 예. 어제 이제 시장의 소문이 예.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좀 있을 거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10여 명이 갈 수 있다라는. 뭐, 누군지, 어딘 기업인지는 이게 비밀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지진 예, 않았고. 예, 예. 뭐 시장 내에서는 뭐 어느 기업인가에 대한 찾기라든지 뭐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 저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아, 예. 네. 아, 뭐 그거 그렇고. 자, 근데 요즘 랩 어카운트,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이제 트렌드가 보면 예전에는 비대한 영업 조직이 계속 많았잖아요. 영업점들이 있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업점이 가까우니까 은행 같은 지점처럼 가시다가 이제 들려서 계좌를 개설하고 상담하고 뭐 이렇게 조언을 받았는데 요즘은 다 줄이잖아요. 예, 예. 지점 통폐합.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웃소싱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처음에 어려워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만 되면 좀 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랩 어카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품들이 이제 모바일로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지점을 굳이 이제 찾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추세로 좀 다가선 것 같습니다. 그게요. 과거에는 막 지점에 가면은 이제 그 전광 시세판이 네. 네. 있잖아요. 네. 저희 지금 뭐 뒷배경은 없지만 뭐 그런 시세판들이 있으면 이제 앉으셔서 시세 이렇게 네. 보고 네. 주문 내시고 종이에 써서 내고 막 이랬는데. 아, 예전에. 네. 예. 그렇죠. 아, 근데 종목 제가 뭐 추천 종목 하는 건가요? 추천 종목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결론은 줘야 되니까 랩 어카운트라는 게 요즘 고액 자산가들한테 조금 인기몰이 되는 상품이다. 그냥 참고하시는 거 됐고 있고. 자, 그러면 그 랩 어카운트들이 요즘 많이 들여다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뭐 바이오 쪽에 기업 하나 소개 좀 시켜주시면. 뭐 랩하고 이제 별개로 이제 좀 시장을 좀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2차전지 오늘 하나증권에서 이제 사실 오늘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셀리포트 에코프로에 대한 셀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 네,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먼저 냈는데 네. 사실상 되게 용기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렇죠. 높지 않았을까. 업계에 있는 분들은 소신이 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네, 셀리포트를 나와서 오늘 야 어려운데 이거.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갖고 계신 분들은 오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또 보시는 분마다 워낙 다르니까 추정치를 이제 과연 이제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좀 다르다라는 벌써 뭐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고 네. 영업이익 추정치를 잘못 본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논란이 있어 오늘 하루 종일 있고요. 사실 에코프로 오늘 굉장히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네. 좀 대안으로 바이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이오, 네. 그동안 너무 올라 사실 부담됩니다. 더 오를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우선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MSCI 편입에 이제 금양하고 에코프로가 이제 너무 오히려 가격 급등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서 탈락되면은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긴 할 텐데 그건 뭐 예외 조항이니까 안 돼. 몰랐던 사항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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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이제 바이오인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셀트리온은 어차피 7월 이후에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정진 회장의 복귀로 이제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종목들 뭐
한올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까나리오라든지 어디 뭐 요 며칠에 이제 오스코텍 급등했던 거 이렇게 봤더니 삼상을 하고 있거나 삼상을 가까워 있는 종목들이 좀 집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삼천담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아 뭐 암 신약 발표해 아니면 후보물질 발견해서 효능이 너무 좋대라고 했을 경우 올랐지만 지금은 아 삼상에서 많이 실패했던 부분 이상에서 실패했던 거를 학습적으로 익히다 보니까 지금은 아 상업화가 임박해 있던 기업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미국도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뭐 일상하고 이상을 할 때 예전에는 그 뭐 용량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는 근거를 지금 갖고 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더 빡빡해진 부분도 좀 있고요. 약가이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이런 그 특허를 예전처럼 길게 아니라 뭐 신약 같은 경우 9년 그리고 뭐 시밀러 같은 경우 뭐 13년 뭐 이렇게 좀 줄여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좀 더 정확한 근거와 좀 확실한 데이터 그리고 신약에 가까운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시장은 좀 그렇게 흐려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바이오는 계속 테마 좀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4월도 있지만 6월에 아스코라든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우선은 뭐 2년 주기설 그러니까 2년마다 항상 2년 쉰 다음에는 반등을 했다. 이러한 사실 논리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수급이 비어있는 부분이 영향인 것 같고 좀 그래도 많이 바닥권에 어떤 거 있나라고 봤을 때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좀 벗어나 있는 게 바이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리고 수급이 이제 약간씩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업은 레오켄바이오 말씀을 레오켄바이오 짧게 드릴까요? 네네 짧게 좀 예. 우선은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6조의 암젠에 기술 수출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 1조다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뭐 임상 단계나 이제 일상 들어가 있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 멀리 있다라고 뭐 생각했는지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적었습니다.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ADC를 하고 있습니다. ADC는 뭐냐? 뭐 면역 항암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표적 항암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항체에다가 링커를 연결해서 톡신을 붙여서 결국 암만 찾아가서 공격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작년에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다이치 상교에 있는 에너투인데 그쪽이 이제 효능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효능이 획기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아 1세대에서는 그 독성이 혈중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독성 이슈 때문에 사실 좀 뭐 좋지만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요 2세대로 넘어오면서 너무 효능이 좋았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화이자도 뭐 시젠이라는 ADC 회사를 뭐 50조 넘는 가격에 인수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ADC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뭐 왜냐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큰데 효능이 너무 좋아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ADC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레오켄바이오가 거의 탑인데 왜냐하면 임상에서 이제 이상까지 이제 올해 기술 수출한 부분이 이상을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글로벌 임상이 올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결국 전임상에서 좋은 효능을 보였죠. 이제 동물에서는 효능이 굉장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오면서 독성에서는 우선은 뭐 큰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효능에서만 이제 입증만 하면은 그래도 신약 가능성이 좀 다가오는데요. 지금 효능을 입증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요.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고 또 빅파마향으로 또 기술 수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올해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짧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 얘기하고 너무 할 얘기가 많았나 봅니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황재수 지점장으로부터 오늘 그 고액자산가들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